네, 빨리 잡니다. 네, 시유박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죠. 네, 최종 하향 나왔고요. 수요 예측보다는 네, 많이 올라갔지만 네, 우리 사주 기관 투자자, 일반 투자자 다 배정이 됐습니다. 기관 우리 사주 조합 7만 5천주, 1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10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직원이 한 100, 111명인가 정도 되더라고요. 네, 1인당 한 1천만 원 꼴이니까 네, 뭐 당연스럽게 실건 없이 다 배정이 됐고 네, 제일 중요한 기관 하약이죠. 네, 93.72%. 한 6.3%가, 네, 기관에서 하약을 한 거고, 지난번에 한 3.6% 정도가, 네, 수요 예측되는, 네, 하약이었습니다. 그거보다는 수치상으로 한두배 조금 안 되게, 네, 올라가긴 했지만, 그렇게 뭐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, 사실상. 일단 뭐 공모 전에 기본적으로, 네,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높아요. 네, 49.09%죠. 공모 주식이 그 중에 한 14.30%니까, 전체 한 30, 한5% 정도가, 네, 구주주들 물량이라는 거죠. 네, 공모가가 밴드 하단 아래 15,000원이었고, 총주식수 996만 6천주, 네, 시가총액이 1,500억 정도 됩니다. 기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이, 네, 6만 5천주, 의무 보유 하약 비율이 6.28%, 미하객이 93%, 상당히 유통 가능 주식수가 480만 주고요. 723억 유통 가능매, 상당히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,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. 48.37%, 빨점이 0.13, 의미 없는 숫자고요. 기존 주주들이 지금 15,000이라는 가격이 이 근방에서 가격이 시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기존 구주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네, 공모 주주도 같이 던지겠죠. 뭐 기다려줄 이유가 없으니까. 아침에 시가가 잘 형성이 돼가지고 한 3만 원 근처까지는 안갈 듯하고 그건 희망사항이고요. 한 2만 원 전후, 2만 원 위에만 결정된다 그래도 굉장히 네, 공모 청약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. 네. 장외 가격은 현재 한 18,000원, 17,0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. 4월 말에는 한 29,000원, 28,000원 선도 갔었죠. 그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렇구나 하는 참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. 어차피 이번 달에 CU박스 망하면은 네, 큰일 나죠. 네, 망하는 달이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어떻게든 되겠죠, 뭐. 네, 고맙습니다.